가려면 안양문을 넘어야지 저승이라 아리랑 아리아리 안양일세 아리랑 고개 넘어 극락가세. 저는 안양에서 태어나서 국악을 전공했고 안양의 향토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받은 국악인 안희진입니다. 제가 17살 때 이 명자 옥자 선생님과 인연이 돼서 소리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던 중에 안양의 또 이봉혜 선생님이라는 분이 무용을 하시는 걸 알고 무용을 배우기 시작을 했죠. 93년도에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가 설립이 시작을 했습니다, 안양시에. 그래서 이용복 회장님이 국악협회 설립을 하면서 저는 사무국장을 보고 또 2000년도에 제가 국악협회 지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7년 동안을 국악협회 지부장을 하다가 17년도에 이제 김혜진 지부장으로 인수를 하고 2019년도에 향토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을 받고 지금은 안양소리에 대한 향토문화를 발전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공연 기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을 할 때 창작일 때는 국악의 창작 냄새가 확실히 날 수 있는 것, 좀 특색 있는 이런 의상서부터 전체적인 그런 컨셉으로 가고요. 또 소리로 갈 때는 소리 창극을 갈 때는 토속적인 냄새가 확실히 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많이 잡아서 연출을 합니다. 제 안양의 향토 소리를 살리려고 너무너무 노력하던 중에 첫해 안양 소리가 무대에 올랐을 때 너무 흐뭇하고 좋았었지요. 근데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거의 다 좋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마음이 뿌듯했고 또 명학역의 전설이라는 그런 공연을 했을 때 지방의 남쪽에서 올라오는 선비들이 마지막 머물고 같은 데가 안양 명학역이거든요. 그 명학역의 역사를 살려서 공연을 했더니 안양 명학역이 이렇게 역사가 있는 걸 몰랐다면서 전화를 주시면서 너무 모르는 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좋았고요. 국악과 현대음악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한번 연출을 해보고 싶습니다. 안양의 백상여라든지 또 날매 농악이라든지 안양의 옛소리도 상당히 많이 살아있거든요. 이런 안양만이 갖고 있는 아주 특색 있는 이런 혜택받은 도시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작품들이 안양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연출을 해서 안양 시민에게 많이 알리고 우리 안양에만 와야 볼 수 있다는 전 세계에도 없는 그런 예술을 제작을 해서 안양 향토 문화가 시민들에게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에 살아있는 백상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상여 소리를 크게 부각을 시켜서 그런 공연을 한번 시민들에게 다가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양에는 안양 옛소리가 있어요. 그 안에는 전래 내려오던 선조님들이 부르시던 노래가 있고 또 안양의 아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양이라는 데가 사람이 살다가 죽어서 마지막 가는 관문이 안양문이라고 그래요. 이런 안양 소리라든지 이런 옛소리를 통해서 안양 시민과 더불어 안양이라는 지명이 얼마나 이렇게 내가 사는 고향이 고장이 좋은 데이고 정말 자랑스러운 데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서 공연으로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가가고 보고 싶고.
아이씨.